함수 fx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x. 자, 이 함수 특징 하나 있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세요. 대화면은 루트 3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3-x. 이거 fx 되죠? 자, 이 경우죠. f-x는 fx.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함수죠. 우함수. 그러면 y축 대칭. 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좀 보면은 루트 3-x. 자, 이때는 3-x가 0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 이상, x가 3이어야 되는 거고, 3 플러스 x가 0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 이상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3 이상 x 3 이하의 이 fx 그려지겠네. 그럼 이거를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그려보면은 y x가 되어 있고 3일 때 0이죠. 0일 때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하고 그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3일 때 0, 0일 때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 범위는 이런 식으로 좀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되고 3일 때 루트 U 이죠. 자, 응? 루트 3 플러스 x 이는 루트 3 마이너스 x.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루트 u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게 더하기잖아, 그죠? 더하기니까 자 루트 3이 부분에 더하기 더하게 되면 2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은 이건 그대로 되겠죠. 여기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그 다음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6이죠. 더하면 루트 6 되네. 여기도 루트 6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에, 그죠? 분홍색 요만큼 올라가야 되잖아. 요만큼 올라가. 그럼 더하게 되면 여기 찍히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해야죠. 대칭되니까, 그죠? 그럼 연결하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최대값을, 여기 2루트 3이죠. 최소값은 여기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 그렇게 해서 m 플러스 m 하면은 이 루트 3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서술형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저거를 보게 되면 fx를 제곱했을 때의 최댓값하고 최소값이면은 자 요거는 fx의 값이 바로 최댓값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이 근거는 지금 이게 양수죠. fx가 루트 3-x는 0 이상이고 루트 3 플러스 x는 0 이상이죠. 그럼 fx 같은 경우는 전체 이게 0 이상이 됩니다. 0 이상이 되면 이것이 적용이 되죠.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접 제곱을 하는 거지. fx 제곱은
3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2. 자, 루트 안으로 다 들어가죠. 왜냐하면 3 마이너스 x가 0 이상이고 3 플러스 x도 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루트에 합치면은 3 마이너스 x 3 플러스 곱해갖고 9 마이너스 x 제곱으로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6 플러스 2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도 알아야 되겠죠? 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3. 반원이 됩니다. 이렇게. 반원. 아셨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요것도 잘 적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 이상 x가 3이어야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고, 이때의 최댓값. 요 그래프죠. 이때의 이제 최댓값이 3이 되는 거죠. 3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fx 제곱의 최댓값은 6 플러스 3이 6, 6은 12가 되고, 접속값은 6 플러스 2 곱하기, 지금 이때, 0이잖아. 0이니까 0은 6이 됩니다. 그러므로 fx의 최댓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양수가 되니까 0 이상이니까 2루트 3 되고, 최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에서 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루트 6이 되어서 결론 더하기는 2루트 3 더하기 루트 6이 됩니다.